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우신의 투데이 히어로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시장 다소 코스피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코스닥 시장은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한번 잠깐 좀 체크해 보면요. 오늘 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약 650개 종목 정도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. 하락하는 종목이 한 1,070개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추운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장중에 나왔던 어떤 악재적인 요인들,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 다 어느 정도 그 악재로서의 그런 영향력은 좀 소멸이 좀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점차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. 자, 오늘 3월 첫날이고 또 주간의 처음을 여는 월요일입니다. 지금까지 1월달, 2월달, 12월달 모두 다 월초에 좀 약했던 흐름이었더라면 이번 3월달은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한 달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투데이 히어로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투데이 히어로 섹터에서는요, 시장이 좀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개별 종목들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인데요. 키이스트나 JYP 엔터, SM,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 섹터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. 그 외에도 뭐좀 사이즈는 작습니다만 손오공이나 레드로버 같은 애니메이션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. 그리고 좀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좀 탄력은 좀 약합니다만 전기차 부분들, 삼성 SDI나 코디에스, 우리산업, LNF 이런 섹터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고요. 대형주에서는 지금 보니까 유통 쪽이 오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신세계나 롯데쇼핑, 롯데하이마트 쪽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, 미디어 쪽도 YTN이 민영화 관련해서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바람에 미디어 쪽에 매기도 좀 있는데요. SBS 콘텐츠업이나 J 콘텐츠리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러한 쪽의 그런 종목들도 좀 섹터를 이루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러면 투데이 히어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대형주의 지금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. 상승률 1위가 지금 신세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3.1% 정도, 2.8%, 3.1%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2등이 오랜만에 삼성전기 2.65% 올라왔습니다. 3등이 지금 유통 쪽이죠. 현대백화점이 1.7% 정도 올라왔고요. 4등이 지금 CJ, 5등이 이마트, 6등이 롯데쇼핑.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에서는 유통이 신세계와 현대백화점, 이마트, 롯데쇼핑까지 무려 6개 종목 중에서 4종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저는 오늘 히어로 종목으로 신세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. 신세계의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세계 시가총액 2조 2,742억 원짜리 종목이고요. 자본금은 492억 원입니다. 외국인 지분율은 51.03%고요. 아무래도 유통주들은 그동안에 장기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 메리트라든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는 점, 그리고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점, 장기 낙폭이 좀 과대했었죠.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단기 저항이 돌파되는 그런 기술적 패턴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신세계의 차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신세계 차트 흐름 보게 되면요. 지난 1월 달에 25만 원대에서부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22만 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차 이 하락했던 추세가 돌려지면서 단기 저항대가 지금 돌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가을에 있었던 시기하고 매우 유사한, 즉 9월 달에 있었던 시기하고 매우 유사한 패턴의 주가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.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신세계를 히어로로 좀 꼽아봤는데요. 매매 전략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현재가가 23만 2,5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. 23만 1,000원 내외 정도 수준이면 무리 없을 것 같고요.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전고점 위치한 26만 원대 정도 수준, 손절매 가격은 22만 원 적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중형주 섹터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. 자, 중형주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디어 쪽에서 YTN이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. 그 외에도 파인DNC나 뭐 M게임, 링네트, PNE 솔루션 이런 스몰캡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. 앞서서 제가 TX 섹터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그 섹터 중에서 엔터 섹터 중에서 SBS 콘텐츠오브가 지금 좀 눈에 좀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SBS 콘텐츠오브를 중형주에서 히어로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. SBS 콘텐츠오브의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. 시가총액은 3,670억짜리 종목이고요. 자본금은 107억입니다.
외국인 지분율이 10.93% 정도 수준이고요. 최근에 종영된 인기 드라마들이 있죠. 그 부분이 이익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그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완벽하게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신고가 패턴과 매우 유사한 그런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SBS 컨텐츠 오브의 주가 차트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최근의 모습 보게 되면은요, 밑에서 지금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해줬었고요. 최근 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까지 매수에 지금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거래량 동반과 함께 지금 양봉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앞전에 있었던, 지난 1월에 있었던 그런 고점이 17,000원대, 그 자리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라면 신고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. 최근 시장에서 드물게 완전 정배열을 지금 이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뭐 매매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한데요. SBS 컨텐츠 오브의 매매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. 현재가가 17,150원 정도 수준인데요. 매수가는 한 17,000원 정도.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2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어떨까 싶고요. 손절매 가격은 16,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빠르게 마지막 스몰캡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스몰캡 종목에서는요. 지금 우리 산업이 아까 보면 전기차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. 우리 산업의 투자 포인트만 잠깐 좀 짚어드리면요. 시가총액이 우리 산업 1,737억짜리 종목이고요. 자본금은 78억짜리입니다. 외국인 지분율은 아무래도 스몰캡이다 보니까 지분율이 한 4%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3월달, 이번 달이죠.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뉴스 플로어가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21선이 강하게 지금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은 다시 상승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매매 전략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가가 지금 11,150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한 11,100원 정도 내외면은 무리 없을 것 같고요. 스몰캡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있겠죠. 단기 목표 가격은 13,000원 정도, 손절매 가격은 13,1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는 스몰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도 빠르게 또 우리 오늘의 히어로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.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